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름을 받고 또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돌아오심을, 재림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의 속사람을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싶으며, 또한 후패해지만 지속적으로 후패해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겉사람,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겉사람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확증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또한 이곳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정결케 하고 보호하시사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묻어있고 엮여있던 모든 어둠의 영역들, 아버지의 어둠의 영들, 아버지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습니다. 이곳이 안전한 장소임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오니 이곳이 안전한 장소가 되게 하시며 오로지 주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밤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밤에 나누었는데요, 이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1장 3절 1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기본적인 구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 되어주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기본 구원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기초가 세워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예정을 입었으며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주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허락하셨으며 또한 그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생, 곧 죄사함 혹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한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천국에,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또한 예수의 공로로서 그러한 보증이 되어주신 성령 하나님, 물과 진리와 그리고 피의 보증을 우리가 받았으며 그 보증의 주인 되어주시고 증거가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스럽게 여기실 그 기업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 피조세계를 우리가 이용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축복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영역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구원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축복 가운데 가장 큰 구원의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기본 구원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지위적 구원과 성화적 구원,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그런 구원이 무엇이 틀립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이 성화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본 구원을 지식으로 먼저 알고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여 우리가 날마다 그 기본 구원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구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나를 어떻게 택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어떠한 지위로 부르셨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삼으셨다면, 나를 부르셨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셨다면 내가 천국의 시민으로서 어떠한 준비를 해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진리의 말씀을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또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증거하심, 이 증거하심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걸 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적용해 나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화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어떻게 입어갈 수 있습니까? 그건 너무 힘든 것 아닙니까? 네, 힘들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지위적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씩 적용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모해진, 변화되어진,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본권을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가 뭐라고 한도 우리가 이 기본 구원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에베소서 11장 15절부터 뭐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섹션은 바울의 기도를 이곳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목회 서신을 쓸 때마다 여러 그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그 교인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들은 바울이 그 성도들을, 그곳의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가 한 가지씩 들어가 있지만, 한 번씩 들어가 있지만 에베소서만큼은 유독 두 번이 들어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바울의 기도가 1장 15절로 23절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기도가 3장 14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섹션의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바울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이 중보의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으며 바울이 믿기에, 바울이 생각하기에 지금 에베소에서 핍박받으며 하지만 그 고난을 이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해가고 있는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것이 내가 너희들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다, 이것이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너희를 위하여 아뢰는 중보의 기도다 라고 고백한 이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장 15절 16절을 살펴보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믿는 성도들이 증가되어 가고 있고 또 그 교회 가운데 핍박이 있으나 그들이 그 핍박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기치를 드높이는 그러한 좋은 교회의 소문을 사도 바울이 듣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에 대한 그런 보고를 내가 들으니 내가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너희들의
그리스도인됨, 너희들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날마다 주님께 쉬지 않고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바울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17절의 말씀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을 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야만,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만 너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혼란이 될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영접했을 때 우리가 성령님을,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모셔드렸고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지시하심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믿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다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통 신학자들은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영을 거느리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역자들, 곧 우리가 천사라고 알고 있는 천사들,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맞죠? 그들도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에요. 또한 에스겔서 1장부터 2장을 살펴보게 되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천국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에스겔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요.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곧 무지개와 같은 그런 영광을 보았고요. 또한 그 보좌 옆에서 이로 형언할 수 없는, 사람의 언어로 형언할 수 없는 네 가지의 생물을 봅니다. 사람의 얼굴을 가졌고 송아지의 얼굴을 가졌고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고 그리고 사자의 얼굴을 가진 아주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기묘한 생명체를 봅니다. 그것도 역시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 하나님의 혹은 여호와의 우리 하나님의 어떠한 한 속성들을 대표하는 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신학자들의 연구가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학술적인 논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곱 영 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어떠한 영인지, 어떠한 존재인지, 이것이 정말 성령님을 지칭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결론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신학적인 논쟁을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으며 이 영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음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의 문도, 우리의 마음의 눈도 열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너희들의 그 심령의 문, 마음의 문, 영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이 지혜와 계시 영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먼저 살펴보죠. 지혜와 계시 영이 무엇입니까? 제가 일반적인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적인 영역부터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이 계시적인 영역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진 것,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어떤 특별한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성경이 계시의 말씀 맞나요? 예, 계시의 말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의 영은 이 성경 말씀을 포함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그리고 영적인 세계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질서와 뜻 이 모든 것이 이 지혜의 영 가운데 이 계시의 영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계시의 영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고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기로는 지금 이 순간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계시의 영의 역할은 마치 몽학 선생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 부모님이 선생님을 붙여줘요. 그리고 그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게 합니다. 많은 것을 배우게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녀가 어느 정도 자라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 앞에 이 아들을 끌고 가서 끌고 가는 게 아니죠. 데리고 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포를 합니다. 이 사람이 내 아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 아들이 하는 말, 내 아들이 하는 행동 혹은 내 아들이 하는 모든 비즈니스 트랜잭션이 나를 통해서 마치 나와 함께 그러한 부분들을 딜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여겨주십시오. 바로 이게 양자의 영 혹은 양자의 의식 아들됨의 권세를 공식적으로 부여받는 그러한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믿기로는 성령님께서 이러한 영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마치 몽학 선생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하지만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요?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뿐만이 아니라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실 때 사용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우리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은사 가지고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은사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주신 거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곱 영을 통해서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영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를 깨닫게 하는. 그럼 지혜의 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게 계시의 영이라면 지혜의 영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섭리와 이 질서와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바로 이것이 지혜의 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그 지혜와 계시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안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부부가 하나의 몸이 되어서 한 몸 이루어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아주 가깝게 친밀하고 모든 것을 공유하는 듯 즉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부딪힘을 통해서 아는 알미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피상적이에요. 너무나 지식적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뱅뱅뱅뱅뱅뱅 돌아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심장 가운데 내려오질 않아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려오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지식은 썩은 지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어 있는 지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잠들어 있는 지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려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예, 첫 번째 믿음으로 취하면 돼요. 지식으로 알면 돼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지식에만 그칠 것이 아니다. 만약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열매로서 드러나야 한다. 그 증거가 드러나야 한다. 너희들이 이 사랑을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만약 그런 체험이 없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대, 오케이, 이럴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반드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고 그 심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항복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이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들이 하나님을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친밀하게 알아갑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다 보면 그 다음 단계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닫혀 있었던 우리의 심령, 죽은 바 되었던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을 말미암아 중생하게 됩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다시금 역동적으로 시작돼요. 하지만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들이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들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분,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식적인 부분을 폄하하고 쓸데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들어야 되니까 지식이 필요하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니까 그것이 필요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여러분들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많이 알고 있었던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전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으며 조직신학도 알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세계관과 역사관, 기독교의 세계관과 역사관 이런 것도 알지 못했고요. 또 성경을 읽어본 분들도 거의 없었을 거고요. 지식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눈, 우리의 영의 눈, 우리의 속사람의 눈이 닫혀 있어요. 깜깜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하지만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적용해가면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갈 때 우리의 이 닫혀 있었던, 잠자고 있었던 이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도 깨달을 수 있는 거고요. 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그 영적인 영역 가운데
들어가야 함을 또 깨달을 수 있는 거고요. 만약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 수 있다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우리의 영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가야만 합니다.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마음의 눈이 밝혀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목적, 그 소망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창조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시대, 이 시간, 이 지역, 이 장소, 이 교회 가운데 나를 두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섭리하시고 나를 운행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 진리와 순리가 우리 눈앞에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목적으로 부르셨구나. 하나님 안에서 숨겨졌던 우리들의 정체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가운데 숨겨지고 감추어졌던 우리들의 본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영웅 본색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영웅들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별로 신빙성이 안 가요. 여러분들 아멘하는 것이. 예, 여러분들 이것을 취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살아있습니다. 제가 굉장한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진리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많습니까?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그 어떤 분이라도 하나의 진리,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영역이 열어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그 진리 하나를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진리입니까? 진리 맞습니까? 이 진리 하나만 알아도, 이 진리 하나만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들의 속사람 가운데, 우리들의 혼적인 영역 가운데, 우리의 육적인 영역 가운데 변치 않는, 움직이지 않는 그 반석으로 세울 수 있다면, 그 기초로 세울 수 있다면,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영적인 진리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이 진리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영의 마음이 열어지고 그 영의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내가 누구인가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나의 정체성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목적으로 나를 지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제가 많은 교인들,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 줄 여러분들 아십니까? 많이들 알지 못하세요. 그냥 단편적으로 알고 있죠. 네,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맞긴 맞는 말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우리가 묻기만 하면, 우리가 궁금해하면, 우리가 주께 구하고 의뢰하고 주님 무엇입니까? 라고 구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여러분들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시고 목적으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을 텐데 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주님? 또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어제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양되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곧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단순히 하나의 기업이 아니에요. 하나의 특징이 아니고 하나의 축복이 아니고 하나의 은사가 아니고 하나의 어떤 교단이 아니고 하나의 교파가 아니고 하나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제 그것에 대한 기본적 부분에 대해서 나눈 거예요.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위적인 구원의 축복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눈 거예요. 또한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까 영웅 본색이라고 했고 제가 여러분들을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맞나요? 이 말씀이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누구의 힘의 위력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것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나에게 그 능력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신다면 그 능력을 사용해 보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좀 하세요. 힘들더라도. 제가 키르기즈스탄이라는 곳에 우리 청년들 13명을 데리고 선교여행을 갔던 때가 있습니다. 2007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2007년 여름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던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부가 굉장히, 제가 섬기던 청년부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13명의 청년 가운데 한 명이 그 당시에 일어나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교회에 변화되는 것, 그 청년들이 변화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를 않던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여행을 간다고 이렇게 조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선교여행을 갔을 때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과 연계를 해서 우리가 그 욥의 무덤을 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키르기즈스탄의 어떤 한 지역을 가게 되면요, 성경에 나온 인물 욥의 무덤이라고 믿고 있는 믿어지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 무덤, 욥의 무덤이 있고요, 그 무덤 밑에서는 광천수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그 병원 시설이 미약한 그곳에서 거의 전무한 곳이죠. 사람들이 병에 들면 그곳에 나와서, 그곳으로 와서 요양, 휴양을 하고 그 물을 마시고 목욕을 하면서 치유를 해요. 그런데 그곳을 우리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욥의 무덤인지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 전통적으로 이것이 욥의 무덤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곳에 갔을 때 갑자기 선교사님이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우리 찬양합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곳이 무슬람 지역이라 공개 거리 전도가 금지되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찬양을 합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타도 가져간 저 지체가 있고 또 플룻 가져간 지체도 있고 뭐 그래서 거기서 찬양이 시작되었어요. 뭐 그 사람들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음악을 연주하고 우리가 그 찬양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곳에 요양 중인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모이니까 갑자기 선교사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 외치기 시작했어요. 우리들은 뭐 그 러시아 말을 모르니까 그냥 서서 눈만 깜빡이고 있었죠. 그런데 그 말씀을 마치자 어떤 한 분이 손을 딱 들더니 앞으로 나와요.
그러더니 선교사님이 그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더니만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불러요. 그래서 선교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 사람이 신장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랍니다. 목사님께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제 첫 반응이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자기가 하지. 왜 날 시켜요? 본인이 뭐라고 했고 그 사람이 선교사님 얘기를 듣고 앞으로 나왔는데 왜 저한테 그걸 시키냐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시키는데.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손을 댔어요. 주님, 제가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아픕니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복을 전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건 제가 느낀 거예요.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제 이 밑에서부터 불이 올라오더라고요. 발부터 뜨거운 기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확신을 했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저에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과 흥정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제가 이 기도는 하고 지금 이런 매니페스테이션이 드러나기는 하는데 주님, 만약에 내가 손을 기도를 마치고 이 손을 딱 뗐을 때 이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다, 여전히 아프다, 여전히 똑같은 상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무슨 망신입니까? 주님, 제가 저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닙니다. 저는 여기 좀 이따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주님 망신 아닙니까? 그래서 막 5분에서 10분 사이를 주님과 막 타협을 했어요. 주님, 이거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저에게 말씀을, 그런 감동을 주시냐면 됐다 하시더라고요. 그 됐다는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됐다 하신 게 아니라요, 제가 손을 얹은 바로 그 순간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믿지 못하고 손을 계속 대고 있었던 거죠. 한 5분에서 10분 사이를 제 스스로 갈등하고 주님과, 아 주님 이거 정말 고치셔야 되는데, 이거 청년들도 13명이나 있는데 특별히 저 이러한 사역을 반대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그 청년이 지금 눈 똑바로 뜨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갈등하다가 뭐 주님께서 됐다고 하니까 뭐 계속, 제가 뭐 계속 붙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손을 떼었어요. 했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청중을 향해서 싹 돌아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사람들한테 막 뭐라고 그래요. 막 흥분한 상태로. 그래서 아, 주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조금 이따 선교사님이 그것을 통역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통역의 요지는 이겁니다. 제가 손을 대자마자 그 발 밑으로부터 불이 올라오기 시작했으며 그렇게 통증이 심했던 그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굉장히 놀랐어요. 와우. 그러더니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앞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근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손만 대면 됐다요. 됐다, 됐다, 됐다. 그런데 저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됐습니까 주님?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됐습니까? 이것을 두 번 세 번 확인을 한 후에야 손을 떼게 됐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이 다리가 이만큼 부어서 왔어요. 들려왔어요. 처음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주님 축복합니다.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뭐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손만 대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제 뒤에서 바람이 불어요.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할아버님 보고 어떠세요?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됐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그 할아버님에게 부탁을 드렸죠. 일어서 보십시오. 그랬더니 일어서서 걷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그곳에 있었던 저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저희 청년들, 그리고 저의 사역에 별로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던 그 청년이 그 자리에 무너졌어요. 그 자리에. 그리고
그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두 시간에 그 버스 안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들, 그 기쁨의 찬양들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또 오는 와중 가운데 그 미니 그 밴을 운전하던 사장님, 그 사장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치유가 동반되어졌고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능력입니까? 예,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고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나에게. 근데 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알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안다라는 동사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모든 것이 가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제한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 그 지식이 우리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 적용이 돼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믿어요. 성경이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디로부터 임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지금 누구에게 임해 있습니까? 나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면 이 능력을, 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또한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능력 가운데 이 천지창조의 무한한 그런 창조의 능력들도 보여주셨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에서 부활시키는 그 부활의 능력,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우리가 이 부활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할 수, 실제화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몰고 가서 병원 찾아가서 시체근에 갖고 기도해서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철저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능력도 있는데 죽어 신음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히 죽어 신음하는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겠느냐고 없겠느냐고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기회만 있으면 우리 교회를, 우리 믿는 자들을 억압하고 핍박합니다. 자신들의 사고관을 따라오라고 해요. 자신들의 철학을 수용하라고 해요. 자신들의 처세술을 따르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그것은 끝입니다. 교회가 새롭게 되어질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지금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제가 뭐 전체 교회를 다 이야기할 만한 뭐 그런 주제가 못 돼요. 하지만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거 이제 치워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 않은 것이 이곳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제 그것을 뽑아내야 돼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담대하십시오. 여러분들 영이 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런 능력을 드러낼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높여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이 가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은 자에서 살리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히사,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대요. 근데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오른편 우편에 앉아 다스리고 계세요. 지금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이 땅과 하늘 속 뭐 영적인 세계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곳에 속해 있는 모든 권세, 통치와 권세와 능력, 주권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무릎 앞에 이미 꿇려 있으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치하고 계세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몸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머리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뭐예요? 지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예수님 머리 따로 이렇게 있고 몸은 또 딴 데가 있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좌정하시는 그곳,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그곳,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왕노로 타고 계시다면 우리도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게 하시고 그 힘의 위력으로 따라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능력의 중심 가운데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우리를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그 왕좌에 앉히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아침마다 거울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거울을 바라보시면서 영웅이래.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대.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있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지위로 초대받아졌대.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라면 그곳에 내가 있대. 항상.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들에 무릎 꿇지 마세요. 세상의 철학들 다 썩어질 것이고 다 태워질 것이에요. 그들이 암만 잘났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발밑에 있어요. 원수가 와서 우리를 조소하고 참소하고 공격하고 거짓말하고 죽이려고 해도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발등상으로 삼으셨어요. 그 말씀은 발로 밟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에 앉아 그 모든 통치와 권세와 그 모든 것을 발로 밟고 계시다면 우리가 지금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원수마귀도 우리의 발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이제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하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괴롭혀오던 그 악습들, 아직 변화받지 못한 이 악습들, 악한 습관들, 그리고 우리의 악한 습성들, 성품들,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는 이 어둠의 영들, 악령들이라고 하죠. 이 영들을 이제 다스리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통치의 권세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 쫓아다니세요. 찾아다니세요. 그래서 한번 들이밀어 보세요. 나 들어간다. 이 전 우주를 만드시고 그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된 내가 들어간다. 근데 딱 들어갔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딱 째리면서 너 잘 왔다 이러면서 덤벼봐요. 그거는 정말 창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1차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싸우면 돼요. 꼭 귀신 들린 사람하고 이렇게 뭐 축사해서 뭐 그런 걸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서 진행되어지는 많은 세상의 공격들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이겨보십시오. 세상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라고 합니다. 그것을 거부해보세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 자녀를 양육하겠습니다. 결단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거부해보세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명령, 나는 망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죠.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량의 축복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들을 활짝 열어놓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한 달에 천불을 법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천불이 아닌 한 3,000불 정도는 벌어야 이거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3,000불을 벌기 위해서는 제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사람과 세상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양심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주시는 것은 뭐냐면 네가 나를 따르고 내 명령에 순종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에 대한 대가가 너의 노력의 대가가 천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분량에 만족해야 돼요.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분량이 천불이라면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헐벗거나 내가 잘 살거나 상관없이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 천불로는 못 살아요. 그래서 3,000불을 벌기를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제가 3,000불을 법니다. 여러분들 이 삶이 축복의 삶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멸망과 저주의 삶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3,000불 버는 사람이 1,000불 버는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들 그것을 어떻게 딜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이 갭을 이겨내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성삼위 일체 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들을 지키며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목숨 걸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영역들은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다른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주님께서 공급하신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었습니까? 아니요, 굶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목숨 걸고 그 부분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못 살지 몰라요. 그것도 항상 못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산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주시는 거예요. 너 뭐 할래? 여러분들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참고로 제가 여러분들의 그 결정을 돕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그러한 결단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어쩌면 굉장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정이 되어야만 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이 악성들, 악습들, 내 자신, 하나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아닌 내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내 삶을 주관하고자 하는 이런 욕심과 욕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고 있고 누리고 있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을 청소하셨듯이 그 성전을 거룩히 하셨듯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기도하는 집에 속해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 것들이 이 교회 가운데 들어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몰아내셔야 합니다. 싸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청소되어진 그 하나님의 전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집회의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라. 그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결단하십시오. 빨리 보겠습니다. 3장 14절 이름으로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여기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 성령의 능력에 따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의 사람 이것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튼튼하게 하시옵소서. 장성하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것을 소화해내야 돼요. 그것을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속사람이 강성해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그리고 그런 능력들이 우리 속사람 가운데서 역사할 때마다 우리의 혼적인 영역과 육적인 영역이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과 육을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거꾸로 되어 있죠. 이 혼적인 부분과 영적인 그 육적인 영이 우리 이 영적인 사람을 컨트롤해요. 제한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속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혼적인 부분과 우리의 육적인 부분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사람을 강성해지도록 강해지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상고하시고 그 명령을 지키시는 그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어느 순간 영이 강성해져 우리의 혼적인 영역을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너 이제부터 내 말 들어.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원리가 적용되는 순간이죠.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앉아있는 이 시간에도 여호와를 인정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그 발걸음마다 주님을 인정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도, 여러분들이 직장으로 돌아가셔도, 학교로 돌아가셔도,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셔도, 그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 믿음의 강력한 역사를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라에금 이런 것들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라에금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라에금 자기 하니 감사합니다. 나라에금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라에금 지금은 별로 아름답지 않지만 아름답게 되어질 그 가정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예를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경찰관이 여러분들을 졸졸졸졸졸졸졸 따라다닌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과연 얼마나,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을까요? 뭐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왜? 경찰관이 졸졸졸졸졸졸 따라다니니까. 그런데 이 경찰관보다도 더 정확하신 분이, 이 경찰관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그것을 결정을 해버려요. 그럼 뭐가 신호를 보냅니까? 이 심장이 두근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의 양심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야, 그거 잘못된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잖아. 근데 보통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때요? 그 양심의 소리를, 양심의 호소를 지그시 눌러버립니다. 왜? 내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그럼 그 순간 양심이 마비돼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그 다음부터 양심이 자신의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더 이상 경고 사인을 보내지도 않아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양심이, 양심에 화인맞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거짓말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뭐 거짓말 밥 먹듯이 합니다. 왜? 양심이 죽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거짓말해버려요. 그리고는 찬양하죠. 나 자유해, 두려움 없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 아니세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한번 무서우시면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무서움의 결과는 하나님의 공심판대에 드러날 것이며 그리스도의 심판대 반드시 드러나게 돼요.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지 몰라요. 거짓말해서 남보다 더 풍요로울 줄 몰라요. 하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그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인정하는 그 믿음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나간다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런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안다라는 단어가 또 나왔죠.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경험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거 엄청난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제한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없죠. 그러면 그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충만함,
그분의 모든 것이 어떠한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제한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그 충만한 것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너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구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너희 가운데 있으며 너희가 믿음으로 일한 영역 가운데 걸어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질서 모든 것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결단할 시간이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힘을 써 우리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살아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결과물이 별로 그렇게 아름다운 건 아니잖아요. 만족스럽지도 아니하고 채워지지도 아니하고. 그럼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쫓아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한번 해보자고요.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두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 내 모든 것을, 내 모든 힘과 내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에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게 되면 반드시 변화는 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이 결단이 절대 변하게 하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이것이 변해요. 지금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뭔가를 느껴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떨리고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움직이고 결단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장소로에서 벗어나 걸어나가면 세컨드 thought. 그런데 당장 오늘 밤부터 혹은 내일부터 주인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실 거예요. 바꾸라 바꾸라. 너 말씀 기억하지? 바꾸라. 그럼 주님이 아차 있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네,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주님 능력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내가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신을 섬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결단하고 결단하고 결단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더 이상 지식에 멈추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이 지식이 넘쳐 흘러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 가운데 걸어 들어가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냥 들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들음과 행함 하나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을 여러분들 한번 가져보기를 소원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대로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인들을 위하여,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했던 그 중보의 기도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됨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나의 간증이 되게 하시며 나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을 초청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 가운데 주의 임재로 주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증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런 부르심이 어떠한 것이며 그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이 무엇이며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이며 또한 우리의 정체성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위치한 그 위치와 그 지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단순한 우리의 지식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로 믿음이 되어지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여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당신의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담대함을 허락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과 타협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웅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극한 군대로서 이 장소에 이 자리에 이 삶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며 또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아버지의 그 무궁함을 우리가 깨달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이 시간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나의 욕심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발맞추시며 우리를 부축하시며 우리를 앞에서 끌고 우리를 뒤에서 미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곳 가운데 증가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변화하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주님 그것이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것은 끊어낼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권세도 능력도 천사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서게 하시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장로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진정한 복음을 바라는 당신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 복음의 증거자들로서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으로부터 시작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청소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영적인 변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영적인 지도자로 선 아버지 하나님 박 목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며 천국의 소망을 추구하며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교회다운 교회로 설지어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머리를 조아려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변화를 원합니다. 주님의 새로운 인도하심, 새로운 바람을 원합니다. 새로운 불을 원합니다. 새로운 능력을 원합니다. 새로운 계시를 원합니다. 주님의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원합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젠틀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지금 부르짖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사 고통받는,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잠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여러분들의 구할 것을 구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고할 것을 구하세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이끄심이, 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하십시오.